자, 안녕하십니까. 제 60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. 네, 토너먼트 첫 번째 경기. 흔일 소라님 외쳐왔는 베니시에 옮겨놨어요. 기가 전대시 플러스 전. 나인. 아, 아직 몸이 성치 않아가지고. 자, 그리고 데니 아오이. 다이너마이트 발길이. 기가 네버. 식스. 자, 이 두 배인이 다이너마이트 대 베니시잖아요. 자, 드로우가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가 되겠어요. 드라이버적인 우위로는 존대시 플러스 존이 우위라고 생각하지만 F기어의 흡수 능력이 또 베니시하고 붙었잖아요. 베니시가 밀어주는 힘도 있기 때문에 드로우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. 아, 베니시 스핀. 자, 아주 살짝의 페이로 베니시 스핀 따냈고요. 자, 아, 여기다. 자, 여기서 오버 피니시 빼앗는 베니시. 빠르게 승부가 났네요. 베니시 롱기너스 결승 진출. 자, 이어지는 준결승 두 번째 경기. 티선님의 조합입니다. 아스트라 페르세우스, 기가, 하이 익스텐드 플러스 대시, 2. 자, 그리고 거기 맞서는 병수보이님, 다이너마이트 발트리, 기가, 베어링 대시. 자, 결국 토너먼트의 모든 부분이 다이너마이트가 안 들어가는 게 없게 돼버렸어요. 지금 DB 시즌 후로, DB 스타디움이 나온 후로, 이 스타디움에 가장 적합한 베이는 다이너마이트의 F기어다 라고 특혜를. 아, 스핀 피니시. 자, 다이너마이트의 F기어 왜 이렇게까지 좋을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, 왜 이거밖에 쓰지 않게 되었느냐. 일단은 F기어를 결합하고 나면은 뭐 거의 완벽하게 원형에 가까운 것도 그렇고, 일단 직경이나 두께가 그렇게 크고 넓은 것도 아니고,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낭비되는 부분도 안 생기게 되고, 결과적으로 상황에 맞는 드라이버 빨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. 압도적이네요. 솔직히 진짜 드라이버 선택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 부분은 있지만, 종의 역회 전부 다 굉장히 준수해요. 모나지 않고 역회전이든 동회전이든 다 잘해. 그래서 지저분한 거예요, 이 다이너마이트. 다이너마이트 스핀. 자, 다이너마이트 발케리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. 작년에 분명히 대회가 열렸다면 다이너마이트 F기어는 금지 조합이 됐을 거야, 진짜. 결승전에서 뵙겠습니다.